유명인들이 와서 우리 유명인들 많이 오고 있어. 지금 예약된 사람도 많은데 니네 뭐 유닛 탈통도 하고 그러지 않니? D&E. 네, D&E 하고. D&E. 네, D&E 하고. 어, 잘 알고 계시네. D&E는 뭐야? 아, 나 하늘에서 다 봤지. 야, 이게 고민이구나, 니네. 나 몰랐거든. D&E가 뭐야? 어? 동해의 능녀, D&E.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와, 이름 붙여봤구나, 니네. 와, 이름 붙여봤구나, 니네. 와, 이거 그냥. 야, 이게 뭐야? D&E는 이름 어디 카페 이름 아니야? 아니야, 내 D&E 때문에 뭐 D&E. 근데 솔직하게, 이제 D&E라는 이제 유닛을. D&E. 아,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고.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오늘 저희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어, 진짜로? 네, 타이틀 제목이 뭐야? 땡겨. 땡겨? 땡겨. 네. 장르가 뭐야? 트롯 뭐 그런 거? 세미 트롯? 네, 뭐 댄스죠. 댄스? 댄스인데. 아니 근데 DNA가 DNA가 아니라 DNA가 써주세요. 알았어. DNA가 지금까지 그럼 앨범 몇 개를 낸 거야? 일본에서 내는 앨범까지 치면 10장이 넘게. 뭐라고? 10장이 넘게. 뭐라고? 일본에서 낸 앨범이 좀 많아요. DNA를 왜 모르지? 아니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유닛이. 그럼 그게 문제네. 한국에서 왜 안 했어? 한국에서 했는데. 했는데. 근데 뭐 쇼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많이 이렇게 안 했죠. 시간이 아. 휴지랑 또 많이. 사실 DNA는 뻥이 아니라 좀 처음 듣거든 나 진짜로. 미안해 진짜로 DNA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생각 드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만들어진 유닛이 아니라 콘서트에서 이벤트로 했는데 저희 무대를 했는데 아, 반응이 좋았다.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고 야 이건 무대가 너무 좋다. 야 이건 무대가 너무 좋다. 야 이거 방송에서 한번 해봐야지 않겠니? 야 나 선생님이랑 네. 되게 자주 만드는데 그런 목소리 아니시던데? 아 요새 좀 바뀌셨어요? 예전에 이런 목소리셨는데.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한두 차례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니셜 따서 그냥 동해는 이거 중요해. 일본에선 그렇게 활동하더라도 한국에선 난 이름을 좀 이름이 임팩트. 나는 아니, 지금 너무 오래 활동했는데 이름을 갑자기 바꾸고. 아니 바꿔야 돼. 우리 정명도 해야 돼 이거. 동해물과 죽방멸치 뭐 이런 거. 동해물과 죽방멸치 뭐 이런 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들으면 너 이거 잊어먹어. 아니 동해물과 죽방멸치를 누가 좋아해요? 멸치 중에 아니, 최고 품질이 죽방멸치인 거 알아? 아니 아는데. 죽방멸치는 이게 상처가 없어가지고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럼 뭐 활동을 노량진에서만 하고 뭐 그런 아니지. 근데 내 얘기는 그 유닛의 사람들의 한 번 기억에 딱 남는 거는 땡겨 밑에 동해 물과 죽방멸치. 이거는 기억을 안 해. 막하네 이성현님. 애정 문제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아, 근데 진짜 그것도 있어요. 약간 저희가 이제 34살 딱 되다 보니까 아직, 그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치, 그런 그치. 시기가 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준비는 없지. 사람 운, 사랑을 어떻게 준비를 해? 우연히 찾아오는 니네 좀 잘 안 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심리적으로. 천둥이 지금. 그냥 일에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은혁이는 지금 누가 있네 지금 결혼. 아니 있어. 아 있는 걸로 결제. 있어. 있는 걸로 마무리. 있어. 이거 괜찮아. 뭐가 말아. 사랑하는 게 제니 있어. 나는 엄마.